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부정선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요. 상황이 점점 변하고 있는데 속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고 계시는 미국 파입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약하신 것도 유명하지만 미국의 정보통이 대단하시고 미국의 커넥션도 많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 선생님. 네. 미국 부정선거 저하고 같이 인터뷰했는 거, 네. 그래도 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히 큰 관심을 보여줘가지고 고마워요. 글쎄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서석구 변호사님이 지금 계속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 파고 계신데 오늘 뭐 새로 나온 게 있죠? 네, 새로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다는 특집 방송을 했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제 쇼킹한 뉴스고, 왜냐하면 CNN은 트럼프의 적대적이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청률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CNN이 가짜 뉴스를 너무 난발하는 바람에 부정선거 비호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런 걸 느꼈겠죠. 아, 이렇게 편파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 당선된다 특집 방송은 CNN이 최초로 했는데, 네. 자기들이 그 가짜 뉴스를 난발하다가는 그 위기 시기를 봉착해가지고 그래도 공평한 방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송을 낸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왜 이런 방송을 냈느냐, CNN이 네. 지금 그 경합주에서 다 지금 소송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쪽도 지금 270석 당선 2석을 그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법적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선거법에 보면 그주 하원에서 그렇죠. 그 이제 선거인단을 그 선거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게 되면 지금 현재 이 하원 의원 수는 그 민주당이 많지만은, 네. 그러나 주별로 각그 대통령 뽑을 때는 주별로 한 표씩밖에 안 주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주별로 따지면 26개 주가 트럼프에게 유리하고 23개 주가 민주당에 유리하고 1개 주는 워싱턴 DC인데 이거는 원래 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6대 23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공화당에 유리하고, 네. 또 현재 다시 하원 의원 이번에 선출했잖아요. 네. 그것도 보면 하원 의원 수는 민주당이 많지만은 주별로 따진다면 오히려 20개 주가 공화당에 우세하고 20개 주가 민주당이 우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 하원에서 선거할 때는 이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이런 특집 방송을 자기들이 이제 내는 거죠. 네, 이번에 20개 주라고 하시면은 동률인데, 이번에 당선된 비율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원 의원 수는 그 민주당의 인구 비례로 따지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원 의원 수는 민주당이 많지만은, 아니, 그러나 주별로. 주별로 따지면 이번에는 30개 주가 공화당에 아, 우세하고 30. 그 민주당은 20개 주밖에 안 돼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진 네네. 것이죠. 아까 20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정한 네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랜드폴 상원의원이 뭐또 터뜨렸네요. 아, 그렇죠. 그 세니터 랜드폴, 그렇지, 공화당 그 랜드폴 상원의원이 네. 이거 이분인데요. 선거 개표 너무 이상징후가 너무너무 많다. 네. 이것이 그 모두 다 11월 4일 날 네. 같은 날 11월 4일 날그 새벽 1시 34분부터 네. 아침 6시 31분 사이에 일어났는 이상한 그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조지아주, 위스콘신주에서 네. 이 4개 주에서 일어난 이상 개표 현상은 이건 냉백한 부정개표라고 폭로를 했는데요. 예. 비근한 예로 미시간주의 경우에는 아침 6시 31분 개표 보면 네. 14만 1,258표가 조 바이든에게 갔고, 네. 트럼프는 5,968표, 그러니까 만 표도 훨씬 안 되는, 조 바이든은 14만 표인데, 말이 안 이렇게 되죠. 엄청난 표차가 나. 이거는 네. 종전에 다른 표 계산하고는 현저하게 두드러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냉백한 부정개표다. 네. 그리고 위스콘신주도
새벽 3시 42분에 네. 일어난 개표가 보면 그조 바이든이 14만 3,379표고 네. 도널드 트럼프는 2만 5,163표에 불과한데 또 이렇게 현저한 표차는 다른 데서는 아무것도 없고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 3시간 3시 42분 이 새벽 시간에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이상지구가 나타났다. 네. 그러면서 이것도 명백한 부정선거다. 그리고 또 조지아주에서 보면 새벽 1시 34분에 보면 네. 바이든에게 13만 6,155표인데 트럼프는 2만 9,115표다. 다른 때표 시간대는 이런 현저한 표차가 안 나타났는데 왜이 시간대에 이렇게 현저한 표차가 나타나느냐? 이것도 명백한 부정 개표다. 네. 네. 또 미시간주에서 역시 같은 날 11월 4일 날 새벽 3시 50분에 네. 바이든에게 54,497표, 트럼프는 거기에 10분 1도 못 미치는 4,719표. 왜 다른 때는 이런 현저한 표차가 안 나타났는데 하필이면 3시 50분 이 시간에는 이렇게 형편없이 두드러지게 많은 표차가 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이 랜드폴 이 상원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새벽에 네. 이렇게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또 미조리. 네. 미조리에서 결국은 이와 같이 현저한 표차가 나타난 것은 다른 시간대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두드러기 표차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부정개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면은 서저스 스페셜 프로시큐터 특별검사를 이제 부정선거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자기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이런 선거 범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트럼프도 특별검사 특검을 제시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예, 그리고 이제 저 줄리아니 뉴욕시장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런 그저 엉터리 같은 폴스 일렉션, 이 프로드 일렉션 사기 선거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원래 주 하원에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CNN이 그렇게 특집 방송으로 트럼프 당선을 그 네, 예, 여보세요? 전화 도중에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 전화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다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이 이게 전화가 다시 연결 한번 해봅니다. 네, 전화가 이상해져 다시 저 연결합니다. 전화 중간에 끊어졌을 것 네, 같은데. 다시 연결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펜실바니아 이거는 뭐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결국은 그이 소위 그이 시드니 파월, 줄리아니 그리고 리누더 이 법률팀들이 밝혀낸 것인데요. 네. 지금 이저 펜실바니아에서 우편 투표 원래 유권자가 182만 명인데, 이 중에 네. 등록을 했는 사람이 182만 명인데,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요, 네. 그100% 투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6만 명이 투표에 참가했어요. 네, 그런데요. 그러면 146만 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름껏 투표 난 거는 258만 표가 나온 거예요, 예? 집계가. 그러면 오버내는 게 112만 6천 장인 거예요. 네. 그리고 112만 6천 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이 가공 말하자면 112만 6천 장은 이거는 불법 가공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만들어진 거. 불법 투표죠. 이러는 막 어허. 찍어내가 이제 그 찍어낸 것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효죠. 네. 그래서 이 펜실바니아 이 선거 그걸 하면 이거는 당연히 트럼프 대. 그리고 이 110만 그러니까 이 146만 장 가운데 이 소위 그 이제 이 바이든 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집중 현상이 벌어진 것은 이건 명백히 무효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법률팀이 네.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대규모 매스 프로드 정말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 대규모 사기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우편 투표가 이 펜실바니아 주만 이렇게 했느냐 다른 경합주라든지 전부 다 이와 같은 것을 조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서는 거죠. 아이고 야 이거 뭐 결정적인 건 아니네. 112만 표의 그렇죠. 유령표 가공표가 나왔다는 건 그렇죠. 뭐 그리고 아유 이건 뭐 결정적인 아니에요. 네. 그, 지난번 엄청나게 왜 그 저 그 뭡니까 그 유령 투표라든가 네. 가공인물 유령 투표라든가 그리고 죽은 사람이 투표했는 게 180만 장이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이 벌써 여기 펜실바니아 주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 저 오바된 게 112만 장인데 이거 그러니까 180만 장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각 경합주마다 그, 대개 이런 것이 불거진 부정선거가 경합주에만 두드러진 겁니다. 네. 아, 이것이 그러니까 아예 경합주를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사기선거를 한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CNN도 자기들이 보니까 그동안 트럼프를 냉공히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완전히 CNN이 이거 가짜뉴스의 본산지로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불신을 받고 파탄 내릴 위험이 있었으니까 이 재빨리 이거 판세를 보니까 그렇지. 트럼프 당선이 경합주였어. 이렇게 부정이 많은데 중화원으로 가면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네. 이런 특집 방송까지 마련해가지고 트럼프 당선을 예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네요. 그렇죠. 자, 서석호 변호사님 계속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계신데 아, 또 다음에 야, 또 새로운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청자들에게 그 보면 제가 미국을 8번이나 미국 정부를 포함해가 예. 미국에 8번이나 초청받아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예.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널리 제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런 좀 논조로 나가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그렇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서석구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도 그렇게 워싱턴 조야하고 그렇게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아는 사람 몇 명 있는 정도인데 서석구 변호사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번이나 저쪽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연설도 하고 이 관계가 깊어요. 미국 그 정치인들하고 그래서 이런 깊숙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대단합니다. 하여튼 파이팅이 좋고요. 이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근데 우리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네요. 워싱턴의 그 부정 투표에 대한 게 아이고 우리도 좀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미국에서 밝혀지면 자동으로 그냥 여기도 또 한국도 밝혀지니까요. 에,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지치지 않고 갑시다. 마치겠습니다.